네, 샬롬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고기국을 끓였습니다. 고기가 좀 많았는데 현황후가 맛있게 먹고 많이 먹어서 이렇게 무랑 파랑 남았습니다. 네, 용호가 오면 또 먹을 것 같아. 잘 먹을 것 같네요. 네, 모든 분들도 저녁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여기 팔팔 끓고 있는 거는 네, 어제 교사 강습회 가면서 하고 추어탕을 시장에서 각종류가 사왔습니다. 그런데 산초를 조그만 걸 비닐에 담아 주셨는데 그걸 은호가 매운 건지 모르고 산초를 너무 많이 넣어서 맵게 되어서 은호가 남긴 거입니다. 네, 이렇게 다시 더운 여름철에는 음식을 끓여 놓으면 안 상하고 좋다고 합니다. 미역국도 어머니께서 주신 미역국도 남아서 이렇게 데워 놓을게요. 네, 어머니께서 주신 미역국입니다. 오늘 다른 찌개랑 국은 소고기국 남은 거랑 된장찌개 남은 거는 좀 상한 것 같고 안 먹어서 버렸습니다. 네, 음식을 버리면 안 되는데 계속 먹어야지 하면서 못 먹어서 버렸는데 네, 먹을 만큼만 여름에는 먹을 만큼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어 미역국으로 한 건데 이것도 작게 해서 물을 계속 부어서 먹고 있습니다. 맛있게 잘 먹을게요. 들깨가루 풀어서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여기에 관한 거는 소고기국에 관한 거는 참치액이랑 소금 간을 일단 하고 부족한 간은 참치액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늘파, 무랑 넣고, 소고기는 불고기감이 김치 냉장고에 있었는데 제가 몰라서 조금 된 거를, 재발견하고 이렇게 소고기국 완성해서 오늘 저녁으로 잘 먹었습니다. 네, 추어탕 어제 사온 거 계속 돼지국밥만 먹어서 다 먹어서 추어탕 좀 돼지국밥을 사러 갔는데 곽장로가 색다른 추어탕을 사와서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점심 때 같이 김밥이랑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모든 분들도 시래기가 많이 들어가서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요. 된장찌개가 좀 남아있었네요. 네, 여름에는 음식이 빨리 시는 것 같네요. 한번 끓여 놓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어머니께서 김치인데 이렇게 맛있다고. 은호가 예몽 김치가 맛있네 하고 이걸로 저녁 맛있게 먹었습니다. 또 열무 물김치도 드시고 건강하세요. 네, 오늘 오랜만에 댓글이 올라왔는데 안 좋은 글이어서 제가 신고를 했는데 네, 좋은 댓글 많이 올려주세요. 네, 이상한 댓글은 사절입니다. 네, 좋은 댓글 올려주시고 이상한 댓글은 바로 신고 들어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글 많이 올려주세요. 네, 오늘 수요일인데 교회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습니다. 네, 수요일 예배도 잘 드린 엔젤손 되길 기대합니다. 더운데 하면서 지금 못 가고 있는데 네, 엔젤손에게 하나님께서 더 믿음 주시길 기대합니다. 네, 빨리는 한번 지금 더 돌리고 있는데 오늘 현우가 학교 갔다 오니까 오늘 대구에는 36도에 까지 올라가는 무더운 날씨였는데 땀을 많이 흘려서 교복을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버스 타니까 뒤에 계신 아주머니들께서 여름이 시작 7, 8월 달두 달이 아직 더 남았는데 너무 더운 날씨 빨리 더운 여름이 찾아온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예,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그런 것 같네요. 여름이 빨리 찾아왔는데 모든 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여름 감기도 조심하시고 올여름도 하나님께 저 모든 분들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네, 행복한 여름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좋은 댓글은 많이 올려주세요. 안 좋은 글은 안 올리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샬롬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행복한 저녁 지내시고 행복한 여름 지내세요. 샬롬 감사합니다. 네, 미역국이 이제 끓고 있네요. 네, 여름에는 안 먹는 좀 남은 음식은 태워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행복한 저녁 지내세요. 샬롬 감사합니다.